태평양에서 미국과 호주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노리며 태평양 10개 섬나라들과 일괄 안보협정을 체결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대외 원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공개하며 섬나라들에 구애했지만 계획 수정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니우에,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등 남태평양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피지에서 제2차 중국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 측은 안보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포괄적 개발 비전을 제시했지만 협정 체결에 실패했습니다. 일부 나라들이 중국 영향권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죠. 첸보 주 피지 중국 대사는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0개국으로부터 일반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일부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친미 국가로 분류되는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일찌감치 주변국에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태평양 국가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이 우리를 베이징 지근거리에 두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그들에게 묶어두려고 한다며 작게는 새로운 냉전시대, 최악의 경우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랑겔 핍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및 안보 협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정 체결을 말렸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며 중국의 행동은 염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섬나라들의 수백만 달러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결, 안보협력 등 포괄협력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경찰 훈련과 지역 내 사이버 안보 관여, 해도 작성, 천연자원 접근권 등을 얻겠다는 구상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군사 거점을 만들고 미국의 괌기지와 호주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죠.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공을 들였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피지 외교장관 회의에 보낸 서면 인사말에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우위는 역사가 유구하고 장소를 초월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들과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친구이자 난관을 함께 넘어가는 형제, 어깨를 나란히 앉아 나아가는 좋은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협정이 좌절된 이후 일부에선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 지원에 왜 그렇게 적극적인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 측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더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